공로패 성명 황채로 생년월일 1947년 7월 16일 귀하는 1983년 5월 14일부터 2017년 7월 9일까지 34년 2개월을 경향교회 시무장로로 봉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과 교회의 충성함을 다하셨으며 겸손과 사랑과 덕으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며 교회 발전에 큰 공로를 남기셨기에 장로님의 은퇴를 기념하여 경향의 모두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2017년 7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향교회 담임 목사 석견 교 일동 우리 함께 폐와 함께 우리 또 기념 우리 배지를 드리겠습니다. 공로패 성명 조규원 생년월일 1947년 10월 2일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제 우리 각 기관에서 선물 정정하겠습니다. 당회 남녀 전도회 집사의 권사의 차례도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청년회 또 교육국에서 마지막으로 교육국에서 화동 이명의 꽃을 정정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조규원 장로님께 꽃을 전달한 우리 여자아이는 아마 모범 어린이 같고 저 남자아이는 모범 어린이 아닌데 우리 황 장로님의 손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마 특별히 뽑힌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분 장로님을 대표해서 황철 장로님께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70살 정년 은퇴랍니다.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장로 34년이 이제 3년 4개월 지난 것 같은 40대 이제 초반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동안 뭘 했는지 정말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보잘것없는 부족한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정년을 맞아서 또 영광스러운 은퇴를 하게 해주신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영광스러운 축하의 시간과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신 석기현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동역하였던 많은 장로님들 또 집사님, 근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산 대신동교회에서 자라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마치고 42년 전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두 번째 교회인 경향교회를 지금까지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알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신앙 선배이시며 또 선망의 대상이었던 존경하였던 우리 석은태 원로 목사님을 여의도 주부생활 빌딩에서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바른 신앙의 생활과 기도와 또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을 받아서 30대의 장로가 되어서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으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시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하고 섬기다가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날까지 힘껏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